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입니다. Put your bags on the scale, please. 하나씩 해석해 보시죠. Put은 두어라라는 뜻이고요. 자, your bags 하나로 묶어야겠죠? 당신의 가방들을 이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는 on the scale, 저울 위에라는 뜻이죠. 자, 이거 살짝 보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저울 위에인데 영어로는 위에 저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on the scale, 이게 전치사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 우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저울 위에, 영어로는 on the scale, 반대가 되어 있죠. 그리고 please를 붙였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항공사 직원에게 듣게 되는 표현인데요. 가방을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 자, 그 가방들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라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딱 올려주면 전동으로 계속 가방이 무게를 잰 이후에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이해해서 행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이 형식적으로 영어를 대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직접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이 표현들 중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먼저 꺼집어내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put입니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put. put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영어는요, 결론을 먼저 말하는 언어. 가장 중요한 표현을 먼저 말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의 가방을 저울 위에 두세요에서 결론이 되는 표현은 두세요죠. 그래서 put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put을 살려놓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죠. 나머지 표현들은 뭐가 있나요? 가방을 어디에. 이 두 가지 표현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어디에 둔다. 우리말로도요, 이 뒤는 가방을 저울 위에, 무엇을 어디에 라는 순서대로 말하죠. 영어도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your bags를 어디에다가 저울 위에 두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전체를 합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결론을 먼저 말하고요. 자, 동사에 해당합니다. 항상 동사가 결론입니다. 사실은 결론이 put, 두어라 이고요. 그 다음에 어수는 뭐냐, 무엇을 어디에 순서대로 등장한다. Your bags를 on the scale에 두세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가볍게 please를 붙여주시면 상대에게 공손하게 청유하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You need to get there by 9:30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해석되시나요? You need to, 당신은 해야 한다. Get there, 도착한다. By 9:30. 9시 30분까지. 자, 이 표현도 역시 공항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표현인데요.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는 표현일까요? 탑승 게이트겠죠. 그 게이트까지 9시 반까지 도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히고요. 비행기는 우리를 내버려 둔 채 그대로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알아들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당신은 말이죠 라고 말한 이후에 need to가 등장했습니다. 자, you need to, you need to. 발음이요, you need to라고 하지 않고 you need to라고 이어서 말하게 되죠.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you have to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have to, need to 같은 표현 중에 이번에는 need to가 사용되었네요. 자, you need to까지 말한 이후에 어떤 동사를, 어떤 행동을 갖다 붙여도 이런 표현이 완성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대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하고 싶으면요, 혹은 당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강조를 하고 싶다면 you need to 라고 한 다음에 어떤 단어든지 붙여주면 됩니다. 먹어야 돼 하면요, you need to eat. 그리고요, 달려야 돼 하면요, you need to run 하시고요, 영어를 공부해야 돼 하면요, you need to study English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본문에서는요, get there가 나왔습니다. get there. 여기서 get은요, 얻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get은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서요, there와 함께 쓰이면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내가 거기 갈 거야 그러면 I will get there. 금방 갈 거야 하면 I will get there soon. 이렇게 해서 get there 하면 도착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도착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쉽게 쓰이는 표현이 get there입니다. 자, 그래서 you need to get there, 당신 거기 도착해야 돼요 까지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시간입니다. by 9:30. 자, 시간은요, 이게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부사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부사인데 그 시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중에 언제에 해당하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시간이 등장하면 문장의 맨 뒤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도착해야 돼요. 해놓고 by 9:30.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것을 강조드린 이유가 우리말로 하면요. 당신은 한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오나요? 9시 반까지 도착해야 돼요. 9시 반이 먼저 나오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영어에선 웬만하면 맨 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you need to get there by 9:30. 자, by라는 녀석 한번 보죠. by는 언제 언제까지입니다. 언제 언제까지. 9시 30분까지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by 9:30.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